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시카고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Caroline Kim.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Everyone, let's pray before we begin.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친구, 주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청하는 것처럼 주님의 크고 넓으신 팔에 안겨 포근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Good morning to those of us who is watching me from the all over the world. Today is February 10th, the Wednesday. 오늘 저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based on Matthew chapter 11 verse 28.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Let me recite for you.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이 될 때, 조율 때마다 잠을 청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기면 잠이 새록새록 잘 오고, 또 아빠의 팔베개를 빌 때마다 포근한 걸 느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선이야 또는 캐롤라이나 수고했다 쉬렴 하실 때 쉬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찬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키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살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넓고 크신 품에 안겨 잘 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는 내일 목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